되게 인기 많다, 민우. 나보다 인기 많은 것 같은데? 사실 이게 여러분들 다시 갈까요? 자, 매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크리에이터 맨입니다. 자, 여러분들 제가 오랜만에 또 이렇게 브이로그로 안암동 길바닥에 나왔습니다. 그 이유가 여러분들 제가 특별한 한 곳에 좀 방문을 하려고 하는데요. 그곳은 바로 여러분들 리지영 오피셜 유튜브 크리에이터 겸 국내 최고 강사 여러분 이지영 선생님의 현장 강의. 오늘 생활과 윤리 저녁반이에요. 이강 학원인데 그곳에 여러분 방문합니다. 근데 갑자기 네가 왜 방문하냐 그러는데 수능 D-백 선물로 제가 가요. 저희가 아,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네네. 안녕하세요. 아, 근데 또 그 안암동이다 보니까 어디까지 얘기했죠? 수능 D-100 선물을 제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수강생 여러분들, 현장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깜짝 선물까지, 제가 깜짝 등장이어서 깜짝 선물까지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.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안암쪽 위치에는 올리브영에, 자, 안암쪽 위치에 제가 올리브영에 나왔습니다. 여러분들 여기서 뭐 살만한 거리도 있는지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생각했을 땐 마스크팩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. 현강생 여러분들 100명이 넘을 텐데 120개 거기다 담으려고? 아. 자, 일단은 그 올리브영에서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. 저희가 일단은 후회는 전혀 되지 않고 일단은 이정생, 현강생 우리 수능 올해 치시는 친구들을 위해서라면 사실 이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지만 지금 재정적 상태가 좀 열악합니다. 그래서 일단 마스크팩으로 좀 퉁친다는 점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. 아직 다 못 샀어요. 일단 조금 더 여분의 마스크팩을 사러 잠깐 옆 동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옆에 마스크 파는 대로 가시죠. 자, 아, 여러분들 일단 아, 여기는 대치동입니다. 여러분들 아, 오랜만에 왔고요. 안암 쪽에 있는 올리브영에서 120개를 못 채워가지고 좀 여분으로 좀 더 살려고 대치동 쪽에 있는 올리브영을 좀 들렸습니다. 그래서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. 고! 아, 여러분들 두 번째 올리면 실패로 들어갔습니다. 왜냐하면 일단은 그 재고가 없어요. 여기는 부디 좀 있기를 기도하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Go. 자, 여러분들 일단은 뭐가 또 많아졌죠? 이정생 현강 저녁 타임 시작. 자, 한 시간 전입니다. 마스크팩을 원래 20개 사려고 했는데 중간에 좀 그 간식거리를 눈에 밟혔어요. 이게 여러분들 학원 수업 3시간 받으면 무조건 공복 상태. 자, 배고플 수밖에 없거든요. 한 시간 뒤에 가시죠. 가시죠. 네, 여러분들 여기는 이강학원 사무실입니다. 이정쌤 현강 들어가기 40분 전입니다. 몰래 이렇게 잠입을 한다고 하니까 생각보다 좀 떨리네요. 네, 떨리는 그런 기분입니다.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지금 좀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. 이만 좀 이따가 저희도 뵙죠. 자, 일단 마스크를 바꿨습니다. 왜냐하면 제가 이거 처음 껴보거든요. 일단 이제 연예인병 걸린 게 아니라 오늘 그 지영쌤 초반에 성대모사 좀 들어가기 때문에 지영쌤도 이걸 끼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 한번 좀 장만을 해봤고요.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갔다 왔는데 확실히 마스크의 영향 조금 알아봐요. 그래서 나쁘지 않았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들어가기 여러분들 25분 전입니다. 25분 전 들어가기 25분 전입니다.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응원과 한번 좀 찌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네, 저 이지영 오피셜 를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아, 유튜브 크리에이터 민입니다. 우와, 별거 없어요? 자, 오늘 이제 순기만이었어. 21년? 아, 진짜 저 과거에 진짜 머무르고 있어가지고 제가 막 보러 간다니까. 아, 네. 미쳤다. 아. 같이 있던 공기 좀 담아갖고 오라고. 같이 있던 공기를? 믿을 수 없네. 민우 형이 계란 한 판 사시면 29개밖에 없다면서요? 한 계란 없어서. 민우 형 진짜 완벽하신데 구명이 하나 있네요. 황홀. 성함이? 김지우요. 지금 원하는 학과가 있다면? 경영학과요. 경영학과요? 네. 경영... CEO가 되고 싶나요? 아, 마케팅. 아, 마케팅 쪽. 자리 몇 주? 맨 앞.
좋아. 그러면 들어올 때 네. 오 미미도다 이거 한 번만. 아, 저 못할 거야 제가 할게요. 너무 티나게 하지 말고 오오오오오오. 네. 아 근데 현장 분위기가 어때? 그럼 드립쳐도 좀 받아주시나요? 애들 어. 소통이 없어요. 코로나 때문에. 아 소통이 그래도 웃어? 네 웃어요. 웃어요. 아 웃긴 웃어? 웃긴 웃어요. 아. 근데 사는 시간은 웃는 거 확실한데 생연은 뭐? 아 생연 때. 좀 애들이 좀 냉혹하긴 한데. 아 냉혹. 문제 어려서 그런가? 아 그렇네 이거. 이렇게 하고. 혹시 어. 셀카 찍을까요? 어 셀카 셀카 셀카. 하나 둘 셋. 둘이서 먼저 찍을 수 있을까요? 죄송해요. 그 수고해주세요. 오오오오오 약간 좀. 네. 뭔가 시작됐다 약간 요즘 느낌. 오케이 좋습니다. 이모 생각하고 가시죠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굉장히 긴장되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몇 명 정도 스파이를 좀 심어놨기 때문에 이 친구를 도움으로 스타트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5분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5분 전, 3분 전 준비한 간식거리와 마스크팩까지 오늘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뿅! 선생님 안 들어가시나요? 지금 선생님 여기 계세요. 저기 스튜디오에 계시죠. 오늘 D-100일이라고 내가 작년에는 노래를 불렀는데 도저히 노래를 2년 부를 자신이 없어가지고 미미미노라는 유명한 유튜버, 고대생 유튜버를 초청했어. 선생님 성대모사 컨텐츠로 너무 유명해가지고 되게 잘 알고 있더라고. 이 채팅창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민호 보여주려고. 어떤다? 이거 보여줘야지. 2부제 수업이어가지고 못 본 사람도 있을 거야. 다음에 꼭 볼 수 있으면 좋겠어. 내가 민우한테 한 번 더 부탁해 볼게. 되게 인기 많다 민우. 나보다 인기 많은 것 같은데. 만나서 반가워. 반갑습니다. 이투신 지영입니다. 짝지영입니다. 죄송합니다. 많이들 놀라셨죠? 오늘 생활가요리 4스텝. 미안해. 4스텝이 아니라 4스텝이야. 4스텝 문제풀이 5주차네. 우리 수강 진도표 오늘 작성이고 나한테 시간 좀 할애해줘. 판서를 내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. 이렇게 쓰시더라고? 난 강사 못할 것 같아. 판서가 될 수가 없는 분이야. 우리 오늘 2021년 8월 8일에 만나고 있어. 오늘 오제 문항수가 135문제. 네, 여기까지고요. 일단은 성대모사 한번 해봤습니다. 그 이재영 선생님 D-100 선물 이거 제가 오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방해가된 것은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요. 간단하게 수능 D-100 수능 조언을 제가 드려야 될 타이밍인데 제 생각에는 의미 없다.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. 일단 N수행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시간이 되게 많이 남았거든요. 영상 보시면은 다 하던 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. 그 이유가 D-7, D-1도 아니고 D-100 많이 나갔다는 걸 너무 많이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끝까지 레이스 지금 많이 힘드실 텐데 응원 잘 해왔습니다. 저는 이렇게 더 이상 방해하지 않게 짧게 물러가도록 하고요. 제가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마스크팩하고 간단한 간식거리 준비했으니까 끝나고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. 아무튼 수능 파이팅하시고 저 오서하지 마시고 해역으로 한 번에 입학하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수능 대박! 파이팅! 감사합니다! 이재영 쌤 모시겠습니다. 미미 민우입니다. 긴장한 것 같아. 기진맥진한 모습. 정말 어떤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고요. 학생들이 많이 좀 얼어 있었습니다. 한 명 한 명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나중에 코로나 끝나고 올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, 여러분들. 이재영 선생님 구독자분들, PT분들과 그리고 올해 수능을 치르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 건강하게 대망당이 기원하시면서 기원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